그 다음에 그 71번 그죠?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옳은 것.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옳은 것.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 점유취득쇼 기억. 무슨 취득쇼? 점유취득쇼는 뭐 해야 된다? 등기. 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 된다. OX, X. 그 다음에 D급 등기를 갖추지 않고 인도만 받은 부동산 취득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 줄 여지가 없다. X. 물권적 청구권은 직접적인 물권적 청구권 없고 만약에 하려면 임대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직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인도, 자, 어디에다 줄칩니까? 인도받은 부동산 취득자 해서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무슨 접? 직접. 물권적 청구권은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X로 봅니다. 리얼 등기를 갖추지 않고 점유만 이전받은 자는 주어권고 등기 명의인에 대한 강제 집행이 있는 경우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찍소리 못한다.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디귿과 리얼은 뭐를 이야기하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무슨 등기?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거기에서 나온다. 예? 그럼 자 인도만 받고 아직 그 등기 안 했다. 그럼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럼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다. 매수인은 무슨 소리 할 수 없다. 찍소리 못한다. 그걸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용이하다가 아니고 뭐 용이하지 못하다. 불분명합니다. 근데 형식주의는 등기를 물권, 등기되기 전에는 무슨 권? 채권. 뭐하다? 어? 구별이 뭐하다? 용이. 의사주의는 용이하지 못하다. 그럼 X. 그 다음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를 취하게 되면 물권의 효과가 당사 사이에 제3자의 분열의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하다? 명확하다.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억, 리얼, 비읍 이렇게 한다. 그 다음 72번 유치권에 관해서 옳은 것을 바르게 묶은 것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내죠. 요거 그죠? 유치권에서 여러분 그죠? 요 한꺼번에 기억해야 되지. 그죠? 보증금, 권리금, 그 다음에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두 가지 있죠.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건물 공작물은 뭐 부속물 매수, 그지? 매수 청구. 요 세 개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은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다음에 또 매매 대금, 물품 대금, 토지 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들어가면 무슨 신탁? 명의신탁. 여기도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지? 그거 기억하면서. 그러면 자, 1번은 요거, 1번은 요 매수청구지. 1번은 무슨 청구? 매수청구.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기억 5. 니은.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 자, 요거는 요거. 여러분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건? 유치권. 그다음에 나가세요. 임대차 해지했다. 뭐 하세요? 나가세요. 해지했다. 안 나가면서 비용 요거 권한 없이 점유. 비용 들어갔을 땐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있지만 무슨 건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그 내용. 그럼 오. 기억력은 오. 자, 그 다음에 디귿.
채권 동그라미 채권과 목적물의 물건과 일정 결련이 있어야 되고 그것까지 맞다. 근데 점유와의 결련성도 필요하다. OX, X.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리얼.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그 유치물을 관하여 새로운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전과 현존하는 경우라 해도 그 유익비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소유자 바뀐 거하고 유치권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 다음에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라 할지라도 집행관에게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그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 나왔을 때는 요거는 있다고 경매가 됐을 때 집행관에게도 반환 거절할 수 있다는데 요 여러분 그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요거 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후에 유치권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요건 대항할 수 있고 요건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요거 전이냐 후냐. 그럼 요 유치권은 요 세 개 결연성 무슨 성? 결연성 점유 변제기 구체적으로 나오면 요거 요 세 개가 전부 다 언제 경매 신청 전에 결연성 점유 변제기 하면은 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 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언제 후에 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을 구체적으로 갑을병으로 나왔을 때 요거 다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유치권 나오면 요거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요거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냥 특별한 말이 했을 때 특별한 말이 없이 나왔을 때 위험 경매가 된 경우 경락인의 뭐 집행관에게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비업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물건을 사용한 때 자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면 정상이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영, 니연, 비업 해서 몇 번? 4번. 그 다음 73번. 공동저당 다음 기술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저당이다는 거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1번 O. 그럼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배당 끊고 동시배당 하면 경매가액에 뭐하여 비례하여 안번배당 O. 자 2시배당 자 2시배당 후순위 권리자 뭐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다른 거 실행. 20배당의 경우는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주어권고 선순위자가 동시에 배당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뭐한다? 대위. 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 각 토지 1번 건저당 설정받은 후 건저당이 아니고 이거 공동저당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자가 공동 미스프린트다 그죠? 무슨 저당 설정 후 공동저당 설정 후 병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 변제받은 경우 병은 을의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단하게 물상보전인 목적물 실행했다. 물상보전인이 무슨 변제한 것 똑같아? 대위변제. 뭐로 갚았다? 물건. 하면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채무자, 을, 병은, 을,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4번의 그 둘째 줄, 건저당을 공동저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미스프린터.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전 병소의 각 부동산의 1번, 이것도 공동저당. 그죠? 건이 아니고 자꾸만. 무슨 저당? 공동저당 설정 후, 을의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을의 토지의 2번 건전한권자 무슨 권자? 건전한권자는 건전한권자 A는 병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요거는 지금 천천히 1번 을 채무자 2번 아이고 여러분 요거 잘 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죠? 1번 갑 공동 1번 갑 공동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2번 건전한 A 그럼 여러분 그죠? 자 여기에 요거 이렇게 공동저당 해놨을 때 자 여러분 요 채권자가 누가? 물상보증인권 실행했다 그럼 자기가 갚았다 그제? 누가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물상보증 병은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을 부동산 실행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몇 번입니까? 4번. 맞습니까? 자, 5번은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거 실행했노? 을 거 실행했다고. 누구 거 실행? 채무자 거 실행. 당연히 갚아야 되고, 후순위 권리자도 채권자를 모아여 대위하여 실행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하나 더하게 확실하게 하려면 건전한 B가 있다면 만약에 채무자 아니 물상보증이 실행했다. 후순위권자는 채권자를 모아여 대위하여 채무자 목적물 실행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누구 거 실행했다? 빨리 채무자. 실행했다. 전액 배당받았다. 후순위 권리자 대위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지금 몇 번? 5번. A는 병의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 있다가 아니고 무슨 따? 없다로 맞습니다. 다시 채무자 목적물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없다? 대위 없고 물상보증인권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물상보증인이든 만약 후순위 권리자 없으면 누가 대위?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모여 대위하여 채무자 목적물 실행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짱 중요. 다시 4번. 4번은 누구 거 실행? 물상보증인 거 실행. 물상보증인은 채권자를 모여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지금 후순위 권리자는 말 없죠. 없을 때는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모여 대위하여 실행하고 물상보증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를 모여 대위하여 채무자 목적물 실행할 수 있다. 근데 자 채무자 목적물 실행했습니다. 채무자 실행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없다? 대위 없다. 되겠습니까? 예. 5번은 누구 거 실행했습니까? 채무자.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뭐 없다? 대위 없다. 틀린 건 몇 번? 5번. 있다가 아니고 무슨 따로 바뀌어야 됩니까? 없다. 자, 그 다음 74번 주택 옳지 않은 거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과 민법상 재임차권 등기 같은 날. 자, 여러분 대항요건은 다음 날. 민법상 등기하면 바로 즉시. 다시 대항요건은 항상 무슨 날? 다음 날. 등기하면 무슨 시? 즉시. 뭐가 우선한다? 후자. 등기가 우선한다. 오. 그 다음에 보증금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하면 요거 앞에 정확하게 하면 소액 보증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보증금?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면제받기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요건 외에 확정일자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이거 무슨 땅 찾다 빨리 만 땅.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1억 천. 얼마? 1억 천.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얼마? 3,700을 모든 저당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고 무슨 일자 필요 없다? 확정일자 필요 없다. 그 다음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대항력을 취득한.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대항력 할 때는 이건 1순위가 아니다. 임차권 몇 순위다? 대항력이라는 말 쓰고 있어도 몇 순위? 2순위 하니까 말소가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저당권이잖아요. 무슨 것? 깨끗. 2순위 저당권이 경락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이건 뭐한다? 소멸한다. 그럼 여러분 주택의 양, 자 4번 짱 중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택에선 대항요건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보증금 누가 책임진다 빨리?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책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택이 양도담보 됐습니다. 양도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 되었을 때 양도담보는 이건 저당권자랑 마찬가지거든. 저당권 설정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소유권은 이전되어 있어도 무슨 권을 설정한 거랑 마찬가지? 저당권 설정한 건 마찬가지. 저당권으로 보고. 여러분 사용수익 다시 뭐? 사용수익은 누가 합니까? 설정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짱 중요. 무슨 권자로 본다 여기는? 저당권자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 자기가 청산금 주기 전에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사용수익은 누가 하니까? 설정자가 하니까.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그러면 임대도 누가 하노? 소유권 이전되어서도 임대는 누가 하노? 설정자가.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합니다. 꼭 다시 양도담보에서는 소유권 이전돼도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설정자. 임대도 누가 한다? 설정자. 그럼 누구를 아직까지 청산금 받기 전까지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설정자. 그지? 주택에서 그렇다. 자, 그다음 5번 차임의 정액 청구는 임대차 또는 약정한 차임의 정액이 있은 후 몇 년 내에 1년 내에 일을 하지 못한다. 5. 자, 75번. 75번은 여러분 제목 붙이면 뭡니까? 위험부담. 당사자의 과실 없이 하자료 소실됐다. 자, 당사자라고. 자, 매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행기 전에. 자, 계약했으나 이행기 전에 당사자의 과실. 양쪽 다 잘못 없이 소실됐다.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맞습니까? 예. 그럼 답은 몇 번? 4번.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76번. 담보 책임. 옳지 않은 것. 자, 1번. 핵심 단어. 경매. 여러분,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자, 고개 들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한 거.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다시 뭐?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는 무조건 무슨 것? 깨끗. 살아남는 거 절대로 없다. 그러면 자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도 담보라는 말 들어있죠. 뭐한다? 소멸. 그 다음 가등기 담보권은 권리취득에 한 실행방법. 이거 기속청산 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해서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아직 만약에 그 뭐 가등기 담보든 양도 담보든 아직 채무자가 청산금 못 받았다. 무슨 금 못 받았다? 청산금 못 받았다. 돈 갚고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이미 선의 제3자 가버렸다. 선의 제3자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런 경우는 청산금 못 받아도 아직까지 돈 갚고 찾아올 수는 없고 돈은 갚고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나 어쨌든 청산금 아직 못 받아도 못 찾아오는 경우 물건 담보물 자체를 못 찾아오는 경우 이미 선의 제3자에 가버렸거나 변제기로부터 몇 년 경과 10년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청산금액.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년이 경과됐거나 변제기로부터 몇 년 경과? 10년 했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청산금 받지 못했다더라도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오. 그 다음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자 동일하였다가 어느 한쪽에만 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도 해가지고 실행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래서 4번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 다음 여러분 5번 여러분 채무자든 다시 채무자든 제3자든 여러분 그죠? 돈 갚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그래서 내에 하니까 틀렸다. 내에 자 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청산 기간 내에 돈 갚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청산 기간 내에 돈 갚아도 됩니다. 청산 기간 내에 돈 갚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까지 언제까지? 그렇지. 여러분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요거 전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하면 예를 들면 뭐 8월 31일까지다. 어? 예를 들면 뭐 4월 며칠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 재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하면 OX 7월 31일 신청해도 되죠? 되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니까 8월 30일 근데 까지라고 물었을 때는 8월 31일이라 합니까? 7월 31일이라 합니까?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기간 내에 돈 갚아도 된다 안 된다? 되지만 까지가 언제? 청산기간 지급받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꽤 많이 가지고 질문 많이 한다고. 선생님 기간 내에 갚아도 되잖아. 갚아도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은 언제까지?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요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뭐? 청산기간 내에 그것 때문에 틀렸다. 뭐 청산 물상보증인이든 채무자든 언제까지?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자, 그 다음 77번 건전당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장래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건전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결산기 전까지는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건전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는 등기할 필요 없다. 그죠? 최고액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뭐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다? 최고액. 그래서 위약금, 이자, 기타 등등 이런 거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럼 건전당은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해야지? 등기. 그 다음 3번 채무자가 지는 채무가 채권액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자, 최고액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게 핵심이죠. 채권자는 몇 년분? 1년분의 지연배상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OX, X. 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 무슨 부? 전부. 다시 최고액 범위 안에서 지연배상 무슨 부? 전부. 그 다음에 기간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O. 여러분 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하면 OX, X. 기간은 무조건 임의적 등기상. 그 다음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78번 갑니다. 사기 1번 2단의 고의 꼭 기억합니다. 고의 몇 단의 고의? 근데 여러분 과실로 기망하여 표자가 착오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뭐로 기망? 과실로 기망 해가지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사표시했다. 사기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OX, X 꼭 기억합니다. 과실에 한 기망 사기 뭐 취소할 수 없다다.
반드시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래서 기망도 반드시 고의한 기망이라 이제 과실한 기망하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그래서 과실로 기망, 다시 뭐 과실로 기망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합니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 다음에 여러분 사기를 취소하는 이유는 왜 취소합니까? 완전하지 못한 심리, 심리, 심리. 상대방으로부터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기망당해가지고 강박당해가지고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뭐한다? 취소. 그래서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착오는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만 사기는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주관적.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상대방의 손해를 가할 의사나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OX, X. 그 다음 3번. 무슨적, 주관적, O. 4번. 담보 책임과 경합하는 경우는 여러분 사기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사기와 착오, 사기와 담보 책임 하면 무조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경합하는 건 그 요건을 증명하여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번 갑니다. 사기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의 제3자는 취소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무슨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래서 취소 후 말소 전에 즉 외형이 제거되기 전에 신뢰한 제3자도 그대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실명법 갑니다. 옳지 않는 것,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자, 여러분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하면 누굽니까? 제3자.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실명법에서는, 자, 여러분 보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실명법에서는, 여러분, 유형. 세 가지. 기본형, 중간생략형, 계약형 있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여기서는 딱, 명의, 신탁, 약정. 남은 무조건 뭐 무효. 여기는 제3자. 남은 103조 적극 가담 이런 말 없으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치? 하고 그 다음에 배제. 배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담보 양도담보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 신탁업법에 한 신탁은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특례 특례 요거. 그럼 나오면 요 유형과 특례를 가지고, 특례는 몇 개? 세 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한 명의신탁은, 여기서는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은 탈법 목적이 없는 한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여기도 역시 제3자 그대로 뭐하다? 유효. 103조 아니면. 그럼 자, 여기서 유형이든 특례든 만약에 실명법에서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 다음 명의신탁 낙점 딱 봐가지고 여러분 기본 유형 세 가지에 해당한다. 나오면 뭐? 무효고. 특례에서는 탈법 목적 이런 말 없는 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게 중요하거든. 그럼 거기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하면은 제3자잖아요. 무슨 자? 제3. 그런데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 제공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매매에 적극 가담한 게 아니란 핵심 단어 뭐? 아니란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 명의신탁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 그 다음에 이른바 계약형 명의신탁이 하나여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노? 여기지. 여기잖아요. 하면 뭐 무효. 그럼 틀린 건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고 전체적인 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고.
그냥 읽으면 이거 띵, 이게 뭐, 이게 어디에 붙은 거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만약에 여기에서 특례에서, 그럼 만약에 종중이 갑이라는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했다. 일단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인데. 그럼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어? 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지만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왜? 타주점유. 그럼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종중은 맘만 먹으면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무슨 시험 못한다? 취득 시험 못한다. 즉 수탁자는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종중 배우자 종교사는단체가 맘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그게 지금 3번. 명의신탁의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평공의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할 수 없다. 와, 수탁자는 무조건 타주점유. 유효든 무효든 타주점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는 이 법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그건 어디에 해당하노? 배제. 그래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뭐하다? 유효. 동사는 가담법 적용하지 아니 실명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하는 뭐하는 거? 등기등록하는 부동산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꼭 명의신탁인데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물건 변동이다. 다시 뭐 모든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 그럼 지상권, 전세권, 특히 가등기도 명의신탁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상가.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상가하고 여러분 상가에서는 뭐 시험 문제 나온다 했습니까? 상가에서는 저번에 권리금은 뭘 가지고 내냐 하면 숫자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간 되나? 그게 끝나기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시 뭐 끝나기 6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기간 몇 월 전부터?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됐습니까? 만약에 권리금 받는 걸 방해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기간 언제? 언제?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받기로 한 권리금과 자기가 종료 당시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은 몇 년? 10년. 그럼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다? 8개. 몇 기? 3기. 그 다음 뭐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그 다음 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송한 이거 위반한 거 맞습니까? 몇 개? 8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 그래서 권리금하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8개. 그거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얼마? 9억을 초과했을 때 9억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주택 우선 변제 없다. 9억을 초과하면은 항상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낸단 말이지. 그럼 9억을 초과했다 하면은 만약 경매가 됐다. 인도 신고 확정일자 갖추고 있어도 경매가 됐다.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끝순위. 지금 됐습니까? 근데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333 계약갱신 요구권. 다시 뭐? 333 계약갱신 요구권 표준계약서 5개. 33은 3기. 대항력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다시 뭐 3기 대항력권 대항력 그 다음 무슨 금? 권리금.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 몇 년? 10년 표준계약. 그 다섯 개는 몇 년 몇 억이 초과해도 꼭 기억한다. 그 외에는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경매가 됐을 때 무슨 순위 끝순위 무슨 변제 없다 우선변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무슨요 대항력 그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뭐 333 표준계약서 아니 계약갱신 요구권 표준계약서
3기, 석좌, 대학력, 권리금. 그걸 일명 333. 몇 기? 대학력, 권리금, 계약갱신 요구 10년, 표준계약서 그 다섯 개는 몇 억을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한다. 그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잘 된다. 딱 상가 나오면은 9억 초과하는 거, 권리금, 계약갱신 요구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서는 뭐를 가지고 되냐면은, 여러분 주택에 새로운 거 딱 한 게 있잖아요. 주택도 계약갱신 요구권. 무슨 요구권? 요구권. 상가하고 똑같다. 근데 3기를 몇 기? 2기 하고 8개 하고 한 개 더 있다. 그래서 주택은 몇 개? 9개. 9개인데 기간 만료하고 됐습니까? 기간 만료하고 누가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 자신과 그 다음 직계 무슨 비속? 존비속. 형제자매 안 된다. 직계 형제자매는 반계라고. 직계 알죠? 직계. 나, 아버지, 할아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이게 뭐? 존속, 비속. 여기는, 형제자매는, 여기 거는 반계라는 말 쓴다. 여기는 직계란 말을 안 쓴다. 형, 동생. 됐습니까? 삼촌. 전부 다 무슨 게? 직계라고 하면 요 일직선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한다고. 나, 임차인, 아니,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자, 임대인 자신 또는 뭐, 임대인 존비속이 거주한다 해가지고, 됐습니까? 거절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 임대인 또는 임대인 존비속이 와서 적어도 몇 년 살아야 되냐면 몇 년 살아야지. 2년. 근데 한 6개월 살다가 임차인 쫓아내기 위해서 6개월 살다가 그게 뭐 새로운 임차인 집어넣었다. 임차인은 무슨 배상? 종전의 임차인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3월분 차임. 보증금을 뭐로? 월세로 환산해서 몇 월분 차임? 3월분 3개월 차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만약에 그 자기가 받기로 한, 차임과, 종전의 차임, 차액. 몇 년분? 3년분. 2년분, 2년분. 몇 년분? 2년분. 하고 실제로 이번 손해배상, 그걸 일명 우리가 3위손. 이렇게 온다. 다시, 몇 월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몇 월분? 3개월분과 그 다음에 자기가 받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과 자기가 지불한 차임의 차액 몇 년분? 2년분. 몇 년분? 2년분.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번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걸 일명 무슨 손? 3위손 중 큰 거 적은 거? 큰 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뭐? 적은 거. 3위손은 3위손 이렇게 외워버린다. 무슨 손? 3위손. 무슨 손? 3위손. 큰 거, 적은 거? 큰 거. 권리금의 손해배상은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된다. 그치? 자, 80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틀렸죠.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 상가 다 있다. 그 다음 요거하고 같이 나오는 게 또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례.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신청 이런 거는 주택 상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도 주택 상가 다 있죠. 그지? 그런 거. 그런 거. 그지? 1번은 거의 대부분 주택 상가 다 있죠.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 다른 담보물. 요 보증금 중 일정액 하면 무슨 땅 찾을 때 만땅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다. 이것도 주택상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등기 없는 경우도 임차인의 인도와 특정 법률에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신청했을 때는 교부받은 다음날 신청한 다음날 언제?
신청한 다음날 꼭 기억한다. 교부받은 다음날 아니고 뭐 받은 다음날? 신청한 다음날. 그럼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 다만 임차인은 몇 년 미만? 1년. 자, 임차인은 1년보다 짧은 자기가 합의한 기간 주장할 수 있지만 아까 임대인은 1년 미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럼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6월에서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몇 기? 3기. 다른 때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거절이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조금 이게 까다로운 건데 그냥 이렇게 일단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내용은 이미 이제 들은 거고 딱 보고 아이 까다로웠을 때도 아 문제 푸는 연습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항상 제일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있는가 번지수 번지수 막 섞어져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순서대로 나오지만 만약에 섞어져 있을 때 이게 물건 중에서 어느 파트 계약 중에 어느 파트 여러분 혼자 연습할 때는 그런 거 좀 연습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고 계속 그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문제 푸는 것만 잘 풀면 몇 점? 여러분 쭉 해갖고 뭐 한 8개월 이상 공부했다 몇 점 받을 수 있다? 60점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자신감 가지고 한다. 그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